세종 스포츠 토토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포백의 하은혜, 김미연, 선수연, 광민영, 중원의 박지영, 안세희, 오연희, 그리고 전방에는 김소연, 최유리, 김상은 선수가 있습니다. 홍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유지원 골키퍼, 포백의 한아름, 김현주, 문성미, 김희수, 중원의 권한을, 김민진, 이미랑, 전방에는 송세진, 남경민, 김민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유지원 선수가 첫 출전을 하면서 골문을 지키겠고요. WK리그 11라운드 경기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권을 넘겨줬던 세종 스포츠 토토. 자, 오연희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박지영, 좋아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유지원! 아, 지금은 유지원 골키퍼의 정말 멋진 선방이 있었어. 네, 그렇죠. 네, 네, 헤딩이 이제 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최유리 살려냈어요.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슈팅 반대편. 아하. 네. 자, 지금 골문이 완벽. 부상이 염려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좋아요. 최유리 그리고 부심의 깃발은 올라가는데 슈팅. 네. 오프사이드가 네. 선언이 됐네요. 자, 최유리 선수가 조금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네,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은 침투 과정이라던가 마무리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최유리 선수로서는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팟포스트를 향해서 굉장히 깔끔한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 장면들 보은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반도영의 패스, 김민진 원투 패스 이어봤습니다. 반도영 왼발 슈팅. 네. 자, 슈팅 세기가 조금 앞에는 반도영 그리고 좋아요. 패스 연결 안세희가 달려갑니다. 안세희 들어왔습니다. 낮은 크로스 막힙니다. 네. 자, 권한을 마지막 공격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랑 슛. 네. 강가의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보은상무. 자,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비가 정말 좀 어려운 게 네. 자, 우선 양 팀의 후반전이 이제 출발을 하겠고요. 자, 올해 참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고 파울이 일단 어드밴티지가 네, 선언됐죠. 어드밴티지 선언됐습니다. 안상미 슈팅. 네. 헤딩으로 끊은 이후에 권한을 네 우연이가 자 끊고 나옵니다. 패스 연결 뒤쪽. 좋아요. 김상은 슈팅 골. 홈팀 세종 스포츠 토토가 앞서갑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나오면서 네. 김상은 선수 이런 공간 놓치지 않거든요. 네, 안정적인 트래핑 이후에 깔끔한 슈팅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 김상은 선수가 해결을 시켜주면서 이번 시즌 10경기 6골을 기록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득점 페이스고 어시스트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상은 선수 이번 시즌 세종에서 확실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라인이 무너졌던 보은상무의 수비진. 그렇죠. 여기서 오연희 선수의 패스도 정말 절묘했어요. 네. 오연희 선수가 뒤쪽에서 이런 패스를 정말 잘 찔러 넣어주는 선수예요. 그렇죠. 킥력이 또 굉장히 좋고 정확한 패스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후방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 패스는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김상은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강하지 않게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지영의 패스 그리고 달려가는 최유리. 최유리 슛. 네. 유지영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문성미 선수의 짧게 빼줍니다. 한아름 크로스 헤딩. 네. 강가의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보은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주의 로빙 패스. 뒤쪽으로 흘렀어요. 강가의. 네. 자, 이번 자 최유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오연희 오른발 크로스. 자 문성민 헤딩 슈팅! 뒤쪽 슈팅. 네. 오! 오!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김지혜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죠. 그렇죠. 김지혜 선수가 좀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했는데 네. 유지원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밝은 표정을 보이는 이지은 감독. 그렇죠. 두 번째 득점이 일단 나오면서 그래도 세종 입장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여기서 한 차례 헤딩으로 끊어줬던 문성미. 네, 유지원 골키퍼가 앞쪽으로 나오는 제스처 움직임을 살짝 가졌다가 급하게 뒤로 가면서 점프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유지원 네.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자, 김지혜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 교체로 투입된 김지혜 선수는 득점을 올려주면서 자, 세종은 이제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안상미 아크 정면 뒤쪽 힐 패스 이민왕 슛. 네.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이 나왔던 보은인데 네. 득점에 자 팬텀 드리블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김상은 오른발 네. 자 슈팅은 관도영. 자 그리고 심효정에게 연결됐습니다. 연결됐어요. 곧바로 패스 연결. 어깨싸움 혼전 상황 슈팅! 골! 만의 골입니다. 스코어는 2대1. 그렇죠. 권한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만의 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후반 추가 시간이 아직까지 3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경기는 모르게 됐습니다. 지금 권한을 선수가 좀 절뚝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잘 지켜냈고 네 슈팅이 일단은 굴절되면서 강가희 골키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자 이 장면에서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했던 권한을 스코어는 2대1 한 점 차가 됐고요. 남은 시간은 3분 안쪽이 됐습니다. 네. 정말 혼전 상황이었는데 권한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 반도영 살려냈어요. 반도영. 잘 올라갔어요. 헤딩 뒤쪽으로 빠집니다. 네, 반도영 선수의 크로스 굉장히 날카롭게 안상민 선수에게. 자 이렇게 우선 추가 시간은 못 올라갔고요. 네, 이렇게 자, 경기가 끝나네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보은 상무의 리그 11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홈팀 세종 스포츠 토토가 승리했습니다.